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서대전 경유항과 관련해 호남 고속철은 원안대로 운행하되 용산과 서대전을 연결하는 별도 노선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조성했던 산업단지가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신입생들이 배정됐는데 강제 배정은 없었지만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광주극장이 개관 80주년을 맞아 광주의 극장 역사를 담은 영화의 집을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지역 갈등으로 번진 호남 고속철도 서대전 경유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고속철은 원안대로 운행하되 서울 용산과 서대전을 연결하는 별도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운행 시간이 45분 늘어나 저속철 논란을 일으킨 서대전 경유 방안. 코레일은 서대전역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호남에서는 고속철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3의 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은 호남 고속철은 우선 원안대로 운행하고 용산과 서대전을 오가는 문제는 지선 등을 통해 나중에 해결하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과 교감하며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원안 운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하고 또 다른 분하고 또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지금 계속 그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요. 호남 고속철 원안대로 서대전을 거치지 않고 계획한 전편을 그렇게 그 다음 주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실제로 서대전역에서 열차를 돌려 용산과 서대전을 오가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밝힌 고속철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요를 반영한다는 발언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고속철 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다음 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업무 보고를 앞두고 있어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계획에 대한 호남권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새누리당의 지역 정치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호남 고속철 노선 변경에 대해 지역의 성남 민심을 애써 외면한 채 이렇다 할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출신 주영손 의원과 순천 곡성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도 호남 고속철 노선 변경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대전 지역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서대전역 경유를 주장하고 있어 광주 전남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9개 상공회의소가 KTX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목포, 전주 등 호남 지역 9개 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된 고속철도가 오히려 지역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코레일의 KTX 운행 계획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대전역 경유안이 강행될 경우 호남 고속철도는 저속철로 전락하고 지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의 옹벽이 붕괴돼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수십 대가 매몰됐습니다. 지금 매몰된 차량을 꺼내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 바로 뒤쪽으로 무너져 있는 옹벽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옹벽이 무너져 흙이 흘러내리면서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덮친 건데요. 보시다시피 완파된 상태의 차량이 약 5대 정도가 눈에 띕니다. 현재 사고가 난 아파트 현관 앞까지 흙이 흘러내려와 있을 정도로 붕괴 정도가 심한 상태인데요. 흙더미 아래쪽으로 제가 서 있는 곳에만 차량이 10여 대 정도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옹벽 붕괴가 일어난 건 오늘 새벽 3시 50분쯤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기로는 차량 3, 40대 정도가 매몰됐다고 돼 있는데요. 현장에 나와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20여 대가 흙더미 아래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토사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어 주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굴삭기 두 대와 소방관 등 100여 명이 투입돼 매몰된 차량을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신입생들이 배정됐습니다.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하는 이른바 강제 배정은 없었지만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배정됐는지 발표하는 날. 배정표를 나눠주는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선시원한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선호하지 않은 학교에 다니게 된 학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데 떨어져가지고요. 좋아서 엄마가 여기 떨어졌으면 좋아요 하시거든요. 딱 맨 마지막에 적어놨던 게 떨어졌어요. 아, 서운하겠네. 서운하시죠. 광주시 교육청은 선지원과 후지원을 포함해 최대 11개까지 써낸 희망학교에 신입생들이 모두 배정됐고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등학교별로 신입생의 성적 격차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이렇게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학생들이 좀 덜 몰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8% 이내인 1등급 학생의 비율이 학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 국립보다는 사립학교를 선호하고 남녀 공학을 기피하는 현상은 올해도 예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결과를 알기 전까지 학생이나 학부모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불만과 원성을 샀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배정 결과 발표가 예정된 오전 9시 광주시 교육청 홈페이지는 먹통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확인은 계속 해보는데 들어가지진 않아요. 계속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학생들은 그나마 중학교에 가서 배정표를 받아보고 확인할 수나 있었지만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전화가 올 때까지 할 일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8시 넘어서부터 시작된 홈페이지 접속 장애는 11시쯤 돼서야 겨우 복구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일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상을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시스템에서 잘 받쳐줄 거다라고 믿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과는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배정 결과를 같은 날에 발표한 데다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까지 한 날에 발표하면서 스스로 장애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조성했던 산업단지가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이 미분양 용지를 떠안기로 했던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폭탄이 돼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공을 코앞에 두고 전신주를 심는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동안평 산업단지입니다. 40% 이상의 분양률을 기록하면서 조기 활성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월 말 준공을 앞두고 분양률 상승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해 42%의 분양률을 달성했고 30여 개 기업체와 분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조성한 전남 내 다른 산단은 낮은 분양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장흥 바이오 식품 산단과 강진 환경 산단, 목포 세라믹 산단 분양률이 10% 안팎에 그치고 최근 분양을 시작한 목포 대양산단 또한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특히 미분양 용지를 인수하기로 한 자치단체는 많게는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빚더미를 떠안게 돼 재정 파탄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공무원까지 동원해 분양에 매달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 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입주를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서 수요자 위주로 산업단지를 공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더불어 미분양 산업용지를 국가가 매입한 뒤 필요할 때 사용하는 산업용지 비축 제도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한 전남 해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와 눈구름대가 내륙과 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 해안에 1에서 3cm의 눈이, 비는 5mm 안팎이 더 오다가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는데요. 광주의 가시거리가 3km로 평소의 7분의 1 수준으로 짧게 나타나 있고요. 또 여수는 8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